바나나는 또 돌아오는 거야. 바나나를 귀환시킨 남자. 그 남자 뒤에서 묵묵히 귀환을 도운 이가 있었으니 남편을 왕으로 만들고 싶은 아내 순이 씨입니다. 저 양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무조건 해야 됐어. 꿈은 이루어진다가 인생의 모토라는 남편 종태 씨. 얼마 전 또 하나의 꿈이 생겼다는데요. 저는 제주에 동남아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 후 3년. 여기는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Dreams come true. 파파야부터 바나나까지 동남아에 가야 볼 수 있었던 풍경들을 제주 한복판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바나나 잡고 있어요. 하나. 그중 제일 인기 품종은 역시 바나나. 처음 봐요. 처음 너무 신기하고 있잖아요. 아, 이거 제주도에도 이런 게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나나는 아니야. 남편의 꿈을 현실로 만든 건 바로 아내. 우리 집사람은 자기 남편은 왕으로 만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왕처럼 만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왕비가 되고 싶으면 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바나나의 반한 남편을 제주 바나나 왕으로 만든 아내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하늘만큼 푸른 탁 트인 바다. 눈길 닿는 곳곳마다 풍요롭기만 한 이곳은 대한민국 제1의 섬 제주입니다. 만물이 생명력을 더해가는 계절 봄. 다양한 봄의 풍경을 품고 있는 제주도는 여전히 매력이 넘치는 여행지인데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서민가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차 많다 여기. 주인공 찾아 길을 나선 제작진. 그러던 그때 의문의 행렬이 포착됐습니다. 사람들이 향하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따라가 봤는데요. 제주도 온 지 오래됐어요. 거의 하루예요. 이제 추운 것이 행복이에요. 이제 잠깐 추운 이제 추워봐야 이제 너무 더우면은 아이고 덥다. 아니 이제 필리핀하고 베트남을 갔다 와야 돼요. 이제 금방. 지금은 제주도지만.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종태 씨. 근데 세계 여행이라뇨? 여기 뭐 하는 데요? 여기 바나나 체험하는 데예요.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볼 수 있다고요? 자, 필리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모기도 있고요. 저 멀리 가자 산으로 바모스 더 멀리. 이곳은 동남아인가 제주도인가? 마치 순간 이동을 한 듯 이국적인 풍경이 반겨주는 이곳. 종태 씨가 운영하는 열대 과일 체험 농장입니다. 3년 전 국내에서 쉽게 마주할 수 없는 다양한 열대 식물들을 모아 이 체험장을 열었습니다. 파파야 나무예요. 파파야 나무는 봄에 심으면 10월까지면은 저 천장을 다 닿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열대 과일을 먹어보는 건가 했는데 왜 나뭇가지를 체험객들에게 권하는 종태 씨? 조금은 생소한 요 나무의 정체는 뭔가요? 자, 설탕나무예요. 이거를 즙을 짜서 계속 딸리면 조청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 청 담을 때 그냥 설탕 없이 이걸로 해서 청 담을 수 있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은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식물 중 하나랍니다.
다음 행선지로 향하는 체험객들. 이번엔 어느 나라로 갈지 기대가 됩니다. 베트남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좀 더워도 좀 참아주시고 잠깐 보고 나올 겁니다. 자, 출발! 문이 열리면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 힘든 요즘 대리만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베트남 테마의 하우스를 가득 채운 건 열대 과일의 대명사인 바나나. 메이드 인 코리아 바나나가 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색다른 풍경을 앞에 두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여기 보세요. 자, 누가 키 커요? 휴대폰 속에 담기는 사진들. 한 장 한 장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바나나 그네 타는 거야? 마지막이야? 네. 그것다. 찾을게요, 찾을게요. 깊숙이.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한 번 더 떠라.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원래 바나나는 초록색인 상태에서 수확해 후숙 과정을 거친 뒤에 먹는 과일인데요. 노랗게 익은 수입산 바나나가 익숙한 사람들에겐 생소한 광경일 수밖에 없죠.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짜잔. 이거는 좀 실수. 오빠 봉지 없어? 봉지? 아버님이 아이들보다 더 신기해하는 거 같아요. 부끄럽네요. 처음 보셨죠? 이렇게 나무에 달린 거. 네. 냄새도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나나는 아니야. 어떤데요, 냄새가? 예? 약간은 풀냄새 같아요. 아직은.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따셨네요. 우리가 이게 맛서 욕심이 나고 너무 진 마음에 들어서 좀 가져가려고. 마수 사람인데 나누면 얼마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절로 욕심이 나는 초록색 바나나.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처음.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와서? 너무 신기하고 있잖아요. 와, 이거 제주도에도 이런 게 있는가? 이런 초록색깔 바나나 한 번도 안 봐봐가지고 이게 나무에 달려있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체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바나나 땄으니까 이제 가서 구워 먹을 거예요. 구워 먹으면은 어떤 맛인지는 정글이 법칙에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서는 많이 구워 먹었으니까. 자, 바나나 따왔어요. 많이 구워주세요. 낱개로 딴 것도 구워주세요. 우리 아내예요. 항상 고생하는 우리 가장 사랑하는 아내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종태 씨와 함께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아내 김순일 씨. 이곳에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바나나를 시식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갓 딴 초록색 바나나를 오븐에 넣고 30분쯤 구우면 요리 끝. 익혀서 구워서 먹으면 달지는 않지만 감자나 고구마 같은 그런 거.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선 길거리 음식으로도 맛볼 수 있을 만큼 구운 바나나가 보편화되어 있다네요. 국내에선 접하기 힘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갑부의 농장. 이것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농장으로 향하게 하는 비법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건 또 있는데요. 요 노랗게 생긴 거는 파파야고 요것들은 건조시킨 건 칩이에요. 금세 열대 과일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바나나의 뜨거운 맛이라니 언뜻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 감자야. 익은 바나나가 없으면 구워서 배고프면 이렇게 먹어야 돼요. 구워서 장작불에 굽던지. 단맛 빠진 고구마 맛. 진짜? 고구마 맛 나는 갑부의 바나나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을 만큼 건강한 방법으로 키워지고 있습니다.
시식이 한창인 그때 체험장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갑자기 순일 씨의 손이 바빠졌는데요. 혹시 시식한 열대 과일을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요 박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잼이 맛있어서 네, 선물용으로 구매한 거예요. 잼이었군요. 이곳에선 열대 과일을 잼, 청, 식초 등의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결제해요. 여기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것도 매출을 올리는 갑부의 전략입니다. 그날 오후. 네, 여보세요. 제주도. 순일 씨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삐 돌아가는데요. 아, 그럼 하루 전에 전화 드려서 예약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제가 안내문 보내드릴게요. 네. 한번 참고하세요. 네, 네. 체험문의 응대부터. 오늘 무슨 사무 일이 많으신가 봐요? 예, 서류 올려야 될 것들이라서. 사무일까지 모두 순일 씨 담당입니다.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요. 월요일은 급한 일 처리하는 것부터 해주고. 네, 여보세요. 체험 예약하려고 봤는데 혹시 내일 체험 오전에 가능한가요, 10시에? 네, 10시에 가능하세요. 그 바나나 따듬 체험 말고 또 그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저기 제주도에 지금 손님들이 많이 오셨나 봐요. 아내가 산더미 같은 일에 파묻힌 그 시각. 그러고 보니 종태 씨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곳은 익씨야. 꽃 피면은 빨간색으로 주황색 진한 주황색으로 피어서 그냥 한 바퀴 일단 돌아요. 아, 잘 있나 인사하는 것처럼. 농장의 식물들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는 것이 종태 씨의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 그리고 그의 발길이 닿는 곳에 새로운 공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안녕. 이리 와. 놀자. 자, 너 이거 먹어. 귀여운 친구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종태 씨의 애정이 듬뿍 담긴 동물농장. 인생의 로망 중 하나였는데요. 고일로 초가집 풍경에다가 뭐 마당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 닭 몇 마리에 개 한 마리에 뭐 소 뭐 한두 마리에 그렇게 농촌에는 닭 옛날에 농촌에 그렇게 하고 키웠으니까 그 풍경에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땅을 일구며 살아온 종태 씨. 그에게 땅은 삶의 터전이자 고향집 같은 안식처라는데요. 멍 때리는 거죠. 이 농장은 그에겐 꿈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 가면 편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뭐 일을 열심히 해도 저거 그냥 뭐 하루가 한 두 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저도 거기서 푹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산 속에 놀러 왔나 하는 그런 느낌에 있다 보면 저녁 때 버리고. 종태 씨가 농장에 푹 빠져 있던 그때. 어서 오세요. 혹시 전화 예약 저기 아 현장으로 오셨어요? 그럼 여기다가 성함이랑 이렇게. 뭐 있는 거예요? 바나나 따기도 해보고요. 네. 거기 딴 걸 가지고 오셔서 우리 구워서도 먹어보고 또 익은 바나나도 먹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변형한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여름 하기로 뭐 이때 오니까 6월부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순희 씨는 또 체험장에서 열일 중인데요. 감사합니다. 갑부 농장의 체험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3만 원.
성인 한 명당 15,000원인 셈.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 지난달에가 500명 왔거든요. 매달 성인 500명이 왔다고 가정해도 연 매출이 약 9천만 원. 서민가부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1인 뭐 15,000원 받아봤자 얼마 되겠어요? 많지 않죠. 근데 제가 가공하고 체험 매출이 전체의 한 1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진짜 돈이 되는 수단을 찾아봐야겠습니다. 90% 매출의 비밀은 넓이 83,000제곱미터, 약 25,000평에 달하는 갑부의 광활한 땅 위에 있다는데요. 마침 돈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종태 씨의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저 안쪽에는 있어. 아니, 뭐 옆에 저기 있겠어. 그거는 따로 채워야 되는데, 안쪽에는. 갑부 농장의 효자 아이템. 그것은 바로 요 초록색 바나나입니다. 고향에서 먹던 거랑 어때요, 맛이? 비슷해요, 어머님은 어때요? 맛 조금 달라요. 베트남 양식이 많이 온데, 네. 그럼 맛 달라, 조금 달라요. 아, 조금 달라요? 응. 한국 제비가 비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종양 베트남 현지인도 인정한 그 맛은 어떨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드셔볼래요? 네, 뭐. 네, 맛이 아주 맛있을 거예요. 자, 칼 좀 가져와봐. 칼 좀 봐요. 이거는 먹어본데 좋은 생각이지. 바나나 껍질은 손으로 벗기는 줄 알았는데 왜 연장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참외처럼? 파파처럼? 향이 맡아보세요. 오이 향이 날 거예요. 향도 좋은데요? 오이 같은, 예. 참외나 오이 같은, 예. 향이 향도 좋고. 조금만 직접 드셔보실래요? 예. 인생 첫 초록색 바나나 시식에 들어간 담당 PD. 배터 해야 될까? 배터 배터로 돼요? 예예예. 예. 왜 안 드세요? 이제 맛이 없어요. 파란 상태는 아예 안 드시는 거예요? 예, 어쨌든 쪄서 먹든지 감자처럼 쪄서 먹어도 맛있고요. 네. 구워서 먹으면 구우면은 감자 맛이든지 감자 맛, 토란 맛 비슷하고. 또 약간 완숙이 되면은, 네. 고구마 맛 나고 그래요. 어쨌든 바나나는 절대 못 먹는 겁니다. 아니, 아버님은 안 드세요? 야, 저는 안 먹어요. 자, 다른 거 따볼까? 일단 이거 꺾어보러 봐봐. 이거? 응. 자, 내가 받아줄게. 아, 밑판 따. 그런데 바나나 열매 수확은 뒷전으로 미루고 갑자기 잎을 따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안 오잖아요, 열대지방분들이. 열대지방분들이 여행을 오면은 그 탁자에다가 바나나 이파리를 깔고, 그 다음 찰떡 같은 걸 쌈을, 찰떡 쌈을 바나나 이파리로 하고, 그런 용으로 써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서 뭐 10kg에 한 20만 원 썩해서 많이, 지금도 1년에 계속 주문은 들어와요. 잎마저 돈이 되는 아낌없는 나무가 바로 바나나였네요. 이번엔 줄기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것도 돈이 되는 건가요? 딱 이렇게만 놔둬. 아니, 나 좀 왜 썩었어? 썩었어. 이것도 해버려요. 아니 사장님, 응. 바나나 수확한다면 이거 왜 잘라요? 이거는 어쨌든 이거를 놔두면은 이 이새가, 네. 햇볕을 못 받아서 이거 빨리 안 자라요. 그러면 햇볕을 최대로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이 옆에 작은 나무를 키우려고 지금 이걸, 예. 자르신 거예요? 예. 한 번 열매를 수확한 나무는 줄기를 잘라줘야 이듬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무농약 재배인 갑부의 바나나. 저장을 위한 후처리에도 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픈 농부의 고집이죠. 그의 이런 우직한 고집이 성공 비결이 되기까지 숱한 시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 화훼 농장을 운영하며 승승장구했던 부부. 하지만 좋은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경조 화한 규제 때문이었는데요. 빚이 한 3억 정도 있었어요. 뭐 거의 파산했죠. 파산해서. 빚더미에 앉은 부부가 선택한 것은 제주의 특산품인 감귤. 하지만 그마저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설 재배가 가능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감귤이 다 올라가서 퍼지면 제주도는 그거 가지고는 경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여긴 운송비가 한 20% 더 먹혀요. 그리고 9년 전 남편이 들고 온 두 그루의 모종. 이 바나나를 한번 심어볼까?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고집이 일단 너무 세죠. 고집이 세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돼요. 결국 남편의 고집대로 바나나 재배에 들어간 부부. 그런 두 사람을 보는 주변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는데요. 말렸죠. 주변에서 뭐하러 하냐고. 우아해 버렸죠. 30년 전만 해도 제주 농민들에게 돈을 물어다 주던 국산 바나나. 그러나 93년 이후 수입산이 밀려오면서 제주 농가들은 속절없이 무너져야 했죠. 당시에 바나나 판매 가격이 그때 키로당 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불티나게 잘 팔렸어요, 그때는. 제주도 바나나가 하면. 근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에 필리핀께 키로당 500원에 들어왔어요. 누가 만 원짜리 사 먹겠어요. 아무리 금태를 둘렀다 하더라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나나 생산에 성공했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내놓으니까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처음에 바나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에 저도 잘 몰랐어요. 홍보 안 한 상태에서 난 팔리면 다 팔리는 생산하면 팔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국산 바나나라는 자부심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상황. 아내는 하루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했는데요. 내 저럴 줄 알았지. 그러게. 싸고 맛있는 수입산 바나나가 천지인데 저걸 누가 사 먹어? 제주의 초록색 바나나를 알리기 위해 마케팅 방법을 배우러 발품을 팔았던 아내. 기술원 기술센터 다니면서 블로그 공부하는 거, 페이스북 그런 거 많이 배우고 올리고 거의 1년에 하면 한 거의 200시간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아셨어요? 이렇게 하신지? 네. 아버님은 왜 걱정이 안 되셨어요? 못 팔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유통론이란 거는 사람들 계속 장기간 하다 보면 점점 확장이 되잖아요. 그걸 목표로 해서 처음에는 뭐 생산해서 뭐 선물로 못 파니까 전부 선물 주고 그러면서 한 2년인가 3년째부터는 그나마 팔리기 시작하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결과가 좋으니까 다 이제 넘어가는 거지.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레 잘 팔렸다 말하는 종태 씨. 하지만 지금의 성공은 순희 씨의 노력이 없었다면 장담 못했을 일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갑부의 바나나는 낱낱이 입소문을 더해갔는데요. 덕분에 연 13톤에서 15톤 정도 생산되는 바나나는 종태 씨 부부에게만큼은 효자 작물이란 타이틀을 되찾게 해줬습니다. 오늘 수확한 바나나가 드디어 출하장에 도착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찍혔어?
지금 나는 맨날 이 시간에 도착하는 거지. 오늘 제일 빨랐다. 그렇지. 오늘 몇 개나 잡고? 네? 티격 태격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생각하는 부부. 잡아줄게. 내리는 거 안 도와줘. 오늘 하루 수확량이 꽤 많은데요. 아이고. 출발. 쪼그는 내가 들어갈 거예요. 온도에 민감한 바나나가 신선하게 유지되기 위해선 아주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갓 수확된 초록색 바나나가 소비자에게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저장고. 바로 이곳에 갓부 바나나의 특별한 비법이 숨어있는데요. 얘가 한 하룻밤이나 이틀밤이나 여기 있다가 네. 이제 2번으로 오겠죠. 2번에서 2번으로 와서 어느 정도 3번 변하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1번 저장고에는 금방 딴 초록색 바나나를 저장하는데요. 1차 숙성 과정을 거치기 위함입니다. 2번 저장고는 초록색일 때 받아 직접 후숙해서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 저장고. 노랗게 익은 바나나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이 3번 저장고에서 충분히 익힌 바나나가 제공됩니다. 1번 바나나는 여기는 18도에서 19도 바나나 숙성하는 가장 좋은 온도. 고객의 기호에 맞는 바나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도가 다른 저장고를 사용하는 것이죠. 빼로 해서 저희가 파란 거랑 절반 정도 익은 상태의 거를 두 종류 또는 세 종류 이렇게 해서 택배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고객들은 빨리 도착해서 먼저 익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나는 전체적으로 파란 것만 보내달라는 분도 있어요. 총 7단계의 숙성 과정에서 고객이 원하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 수입산 바나나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가격 경쟁력도 인기 비결입니다. 요즘 되니 궁금해지는 그것, 연매출입니다. 그래서 다 토탈로 해서 작물이 한 9억 정도, 9억대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 1억 한 5천 정도는 이제 우리 가공체험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작물 택배와 가공식품 판매, 체험농장까지 합한 연 매출은 약 10억 5천만 원. 7년의 작물인 바나나로 통쾌한 반전을 이뤄낸 부부의 성과입니다. 갓부의 바나나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자라는 것만은 아닌데요. 이렇게 이파리를 잘라버리면은 네. 여기 잘랐잖아요. 보여요? 이걸 쳐지니까 이걸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 네. 직원들이 잘라버리면은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열매가 이렇게 작게 나와요. 절대 이렇게 어느 나무 컸을 때는 이파리를 자르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나무에 몇 장의 잎이 달려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나나 이파리가 17장은 항상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충실하게 나오지. 너무 답답하다고 이파리를 많이 쳐버리면은 열매가 뭐 3분의 2나 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예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 둘, 셋, 16장이에요. 17장의 비밀은 7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인데요.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틀림없이 17장, 18장이면 꽃대가 쫙 나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툭 꺾었다. 그러면 거의 반으로 열매가 줄어듭니다. 열매 총 무게수가 50%가 없어져요. 그 정도로 충실하지가 않죠. 충실한 열매를 맺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또 하나의 비법. 제가 바나나를 아주 편하게 재배할 수 있던 최고의 장점이 있어요.
최고의 장점이라니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자, 나무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지금 나무가 움직이고 시작했잖아요. 자, 이제 조금씩 다 올라. 자, 이제 바람이 세지죠. 어? 네. 네. 바람 들어올 틈이 없는 하우스에서 흔들리는 잎들. 제가 특허낸 것이 있어요. 가장 열이 많이 모이는 데서 환기시키는 삼각고 온실을 특허냈어요. 삼각고 온실이요? 자, 열려가는 중이에요. 저 이쪽으로 저쪽 들어가시면 끼시에. 종태 씨의 말과 함께 열리기 시작한 하우스의 천장. 25.3도로 내려갔고 30.1도였는데 25.6도로 내려간 거예요. 환기 한번 시켰을 뿐인데 하우스 내부의 온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삼각고 하우스는 열기가 상승하는 특성을 이용해 천장에 환기 통로를 만들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원리인데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습기를 제거, 곰팡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다른 때처럼 25도로 재배를 하려면 필요 경비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키로당 5,000원으로는 타산이 안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또 무농약으로 이렇게 잘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원리를 찾아냈잖아요. 필리핀산보다 이제 기능성은 더 좋고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또 이제 더 맛도 있고 이러면 이제 좀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특허까지 얻은 이 삼각고 하우스 또한 순희 씨의 작품, 남편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답니다. 바나나 농사를 시작하기 전 종태 씨는 하우스 시공 사업에 종사했었습니다. 실력이 좋아 제주의 많은 농가가 종태 씨의 하우스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이 화근이 될지는 몰랐죠. 자연재해가 잦을 수밖에 없는 제주도. 하우스 농가의 피해는 다반사로 일어났고 그때마다 복구를 위해 밤낮 없이 불려다니던 종태 씨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 큰 태풍이 왔다 가면 남편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힘들어요.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불려다녀야 되고 그걸 복구하는데 이제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니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우스에 창문을 만들 순 없을까? 하우스 천장에 창문을 만들면 환기가 잘 될 것 같아. 육지식은 이게 너무 이게 솟아있고 바람이 치면 하우스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우스에 맞게 제가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때 지금 요 정도 낮은 정도로만 경사를 두면 어떻겠냐고. 그거는 괜찮겠다 하면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죠. 과거에 과학 선생님을 꿈꾸던 순일 씨가 아이디어를 제공. 그 위에 종태 씨의 기술력이 더해져 지금의 삼각고 하우스가 탄생했습니다. 그 하우스를 이제 만들고 나니까 어떤 점이 어떻게 좋은지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비싼 곳에 있는 밭을 팔고 싼 곳으로 이제 가서 거기다가 이제 하우스를 직접 지은 거예요. 그 하우스에 처음으로 심었던 것이 바로 바나나. 과감한 투자가 성공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준 것이죠. 순일 씨는 여전히 쉴 틈 없이 바쁩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바나나인데요. 볼품없어 보이는 것들도 순일 씨의 손을 거치면 다 돈이 되는 새 상품으로 거듭난답니다. 이걸로 와인을 담아서 식초를 만들 거예요. 바나나로 식초를 만든다는 순일 씨. 유기농 설탕은 일반 설탕보다 좀 더 넣어야 돼요. 가공식품도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 만드는데요.
체험과 함께 매출의 10%를 차지할 만큼 꽤 쏠쏠하게 팔리고 있죠. 와인 만드는 거 6개월, 그다음에 식초 만드는 거 6개월, 그다음 나머지 숙성 기간 1년 해가지고 2년 정도는 걸려야 식초가 이제 2년짜리로 나가죠. 과일들을 가공해서 팔면 피땀 흘려 키운 작물들을 버릴 필요 없어 좋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품 가치도 높아져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숙성을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나서 이쪽으로 옵니다. 식초실입니다. 여기는 이 식초들은 바나나 생산 후 탄탄 대로를 걸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아내의 간절함이 빚어낸 작품인 셈이죠. 2016년도에 이제 첫 수확을 했어요. 나오면 누구나 이렇게 쉽게 사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사 먹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 겉으로 보니까 똑같고 파란 걸 어떻게 먹어? 판매가 전혀 안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아차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아 그럼 이거 식초라도 만들까? 시작한 게 이제 와인 만들고 식초 만드는 거를 이제 시도를 해서 그걸 처음 만들었어요. 손님들로 북적이는 체험장. 꼬마 손님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뭘 하려는 걸까요? 예쁜 손으로. 손으로 주물럭 할래요. 비닐장갑 낄래요. 바나나라는지. 바나나를 이용한 색다른 체험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아이의 어머니도 손을 보탭니다. 근데요, 바나나에는요, 효모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스스로 얘가 발효잼이 될 수 있는 아이예요. 바나나로 잼 만들기 체험을 하는 건데요. 제가 또 이런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서 근데 집에서 만들어가면 또 맛있더라고요. 해볼까? 조물조물? 아이와 추억도 쌓고 새로운 활용법도 배우고 건강하고 맛있는 잼도 만들 수 있어 가족 단위의 체험객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입니다. 직접 만들었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뜨거우니까 조심해. 호호 불어서. 맛이 어때? 맛있어? 달콤해? 어른들 입맛은 어떨까요? 달콤해. 엄마 너무 맛있으니까. 바나나 잼은 처음 해봤지만 자체 이렇게 효소가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신기하고 더 아이가 원래 바나나를 좋아하거든요. 더 즐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나나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체험이 가능한 갑부의 농장. 바나나 잼. 맛있다. 같은 시각. 종태 씨도 체험객들 인솔에 나섰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찾은 곳은 바로 동물농장. 되게 부들부들하다. 단나비야. 올라타버려가지고. 종태 씨의 애정이 담긴 장소에서 즐거워하는 손님들. 그 모습을 보니 종태 씨 기분도 한껏 들뜬 것 같은데요. 봄날 소풍을 가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 자, 우리 베트남으로 가자. 수확을 하면 1인당 애기 빼고 500g씩 드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이거 따보세요. 누나 따보자. 바나나 따기 체험이 끝날 무렵이면 종태 씨의 특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수고했어요.
거고 아빠하고 아드님하고 찍을 거고 또 이렇게 세워서도 한번 찍을 거예요. 이렇게 누가 키 큰지. 고지와 위치까지 잡아서 알려주는 세심함. 야 누가 키 클까? 바나나 잎하고 누가 키 클까? 자 아까 이모 두 분 와 보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두 분이 서서 이렇게 대각으로 너무 멀면 대각으로 맥심 잡으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종태 씨의 열정적인 모습. 특히나 사진을 찍어주는데 열심인데요. 진짜 잘 나왔다. 잠깐만 기다려. 거기 있어. 사진 작품 한 장을 위해 소품 기사까지 자청하는 종태 씨. 손님들을 위해 했던 것들이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족이 오면은 가족 사진 찍어줄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찍어주면 너무 또 사진이 잘 나오면 너무 고마워해요. 진짜 10개 찍었는데 하나를 야 이거 최고 이거 됐다 하는 그 느낌이 체험객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뭐 자랑하기 위해서라든지 막 SNS에 막 많이 올려주고 또 아 이거 올려줄게요 이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홍보가 잘 되고 우리도 고맙고 물론 그렇게는 고맙고 함께 즐기며 서비스를 했을 뿐인데 홍보로도 이어지니 매출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체험계 플러스 그분들이 왔다 가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게 두 배, 세 배 이상 됩니다. 1년에 한 3억씩 늘었어요. 2019년에 체험농장을 시작한 이래 매년 3억씩 매출이 증가한 건데요. 체험객들의 홍보가 빛을 발한 것이죠. 종태 씨가 보여줄 곳이 있답니다. 예, 아, 따라오세요. 보고 설명해야 돼요. 여기 무슨 일이에요, 여기는? 예, 여기는 재미있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라니 왠지 불안한 건 기분 탓인가요? 보여줄 곳이 있다며 길을 나서는 종태 씨. 예, 아, 따라오세요. 보고 설명해야 돼요. 무슨 일이에요, 여기는? 예, 여기는 재미있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라는 게 설마 종태 씨에게만 재미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는 온실을 짓고 있는데 재미있는, 진짜 재미있는 온실을 짓고 있어요. 온실이라고요? 이미 종태 씨 머릿속엔 모든 스케치가 완성된 것 같은데요. 여기만 오면 다 볼 수 있다.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뭐 파인애플, 바나나, 뭐 코코넛, 아보카도, 뭐 카카오, 커피나무, 뭐 노니 무슨 그런 것들을 다 만들 거예요. 좋은 생각입니까? 멋있는 생각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것이 종태 씨의 꿈. 제주 동남아랜드의 포인트가 될 곳이랍니다. 우리 농장에는 지금 큰 테마파크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망고, 파파야, 바나나, 그다음 이제 공중으로 10m 높이에서 또 이제 걸어가는 코스를 만들고는 그런 거를 만들 거고 또 이제 그 테마파크가 제주도 주변의 환경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근데 현실로 가져오기에는 굉장한 문제가 커요. 자금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우리만 열대과일을 하면 뭐예요? 열대과일을 하는 농가들이 없으면 이게 지속성이 안 되고 사실 굉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농가들과 같이 지역 그 산업도 같이 일으킬 수 있다면 좋겠죠. 남편의 꿈은 오늘도 아내를 움직이게 합니다. 남편을 동남아랜드의 왕으로 만들기 위한 묘책이 있다는 이고. 그런데 바나나가 아닌 다른 작물의 택배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우리 조합원 그 농장 하시는 분들 걸 저희가 그 제철에 수매해서
지금 저장고에 이렇게 저장시켰다가 이제 출하시기에 나가는 거예요. 이웃 농부들의 작물도 이곳에서 판매하는 건데요. 이곳은 농업법인 회사의 형태로 조합원들을 모집해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즉, 주식회사처럼 농민들이 모여 출자를 하고 그 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인 거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 뭉쳐서 사업체를 이제 같이 운영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도 창출하고 나누기도 같이 나누는 그런 단체.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그 가격이면 인건비도 안 나와요. 아, 안 돼, 안 돼. 팔기 싫으면 도로 가져가세요. 바나나 판매를 위해 들렀던 공판장. 힘들게 수확한 작물들이 휴지값이 되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기존의 우리 판매 루트는 뭐냐면 농민이 출하를 해요. 그다음에 공판장에 가서 한 단계를 또 거쳐요. 공판장에서 다시 상인들한테 또 가요. 몇 단계를 거쳤잖아요. 여기에서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유통 단계가 많을수록 농민은 제값받기가 힘들고 소비자는 비싼 값을 내야 하는 거죠. 우연한 기회에 일본으로 간 순일 씨. 그곳에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래, 이거야. 일본에 있는 그런 농업회사 법인의 그 생태를 보게 된 거죠. 굉장히 이상적이었어요. 거래 그 선, 유통구조는 단순화하면서 농가 직거래 형태를 농업법인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바로 갈 수 있게. 농업법인이 판로를 개척해줌으로써 중간 단계를 줄여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이득을 보는 것인데요. 돌아오자마자 조합원 모집에 나섰지만 쉽진 않았죠. 좋다고 생각했고. 뭐 반대했지. 아니. 이런 돈만 들어가는데 관리비만 들어가고 생산은 없고 소득이 없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제 어디 돈 많은 기업이 아닌 이상 그냥 미래를 볼 줄 아는 분 아니면. 남편의 반대에도 확신이 있었다는 아내.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민들이 힘을 합치면 수익도 더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농업법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농민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끈기 있는 순일 씨의 설득에 결국 농민들이 마음을 연 겁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쉽게 얘기하면 농업법인이 하는 일은 농가와 소비자와 그리고 회사와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의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다 같이 잘 살면서 남편의 꿈에도 가까워질 수 있는 비책이었던 농업법인. 함께하는 조합원들도 만족할까요? 대형 규정 저장고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싱싱한 온도에서 이 산업이 적당한 그 온도에서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좋은 조장인데요. 그게 일반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해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체라면 하기 힘든 농업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다네요. 덕분에 여러 농가의 싱싱한 과일들이 직거래 형태로 전국의 소비자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택배 차량은 갑부 농장에서 출하된 과일들로 만석입니다. 뭐 이런 그 한라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막물인데도 나오고 있고, 바나나 하는 데가 여기가 유일한 데니까 서귀포에서는 물량이 좀 많이 나가요. 하루 평균 100건의 택배가 나가는 갑부의 농장. 계속 택배량이 늘어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직거래하는 데는 계속 수요가 늘어요. 작년은 체험 계획은 별로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택배가 그 전해보다 두 배로 늘었어요. 체험 계획들의 영향일 겁니다. 아마도 체험 계획이 많고 와서 주문도 하시고 돌아가서 또 재주문하시고 계속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길었던 하루의 끝이 찾아왔습니다. 농장도 휴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음악 하시는 거 보니까 퇴근하시나봐요? 네, 마무리 짓는 중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즐기신 것 같은데요. 산책 갈까? 응? 됐어요. 돌아본다는 거지? 가자. 오늘 손님이 많았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열심히 단내나게 뛴 두 사람. 하루 일과를 나눕니다. 거기서 이쪽으로 동백꽃 핀 거 보면 엄청 멋있죠? 김종주의 놀이터 같은데? 응. 그리고 애들 놀이터가 아니고 응. 당신 놀이터 같아. 이제 이쪽에 안 돼, 작았네. 그 이쪽에 이 소나무 사이에 소나무 색으로 있지. 저 공중에 이제 원두 공중에 원두 막 되면 여기는 이제 가족 캠핑장 할 거야. 그러니까 장난감도 그 속에 놔두면 조립도 할 거 아니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몇 살까지 할 거야. 몇 살까지 만들 거야. 그걸 만들 거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꿈을 향해 가는 속도가 다를 뿐 결국 같은 곳을 보며 걷는 것이 부부겠지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해놨어요. 그래서 몸면 뿌듯하고 해서 잔소리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오면 좋아요. 저도 일요일 날은 거의 오면 그냥 힐링하고 가고. 보세요. 걔도 너무 좋아하잖아. 익어가는 것이 어디 바나나뿐일까요? 부부의 사랑도 스윗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노력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아져야 장사입니다. 저는 충분히 50억 이상 100억 가는 그런 사업장이 되지 않을까. 제가 모르는 거 잘 알고 또 배짱도 있고 그래서 항상 키는 작지만 정말 대단한 여자다. 가장 고맙습니다. 항상 밀어주니까 또 받쳐주기도 많이 하고 가장 고마운 분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의 고집 다음으로 나를 위해 애쓰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성공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저 손님 많은 가게로만 보인다고? 저라면 여기서 장사는 안 할 것 같아요. 살아남지 못하는 동네거든요. 후미진 골목에서 시작된 성공 신화. 흙수저 기초수급자에서 금수저 100억 CEO로의 환골탈퇴. 100억 CEO를 100명을 만드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성공을 나눠주는 빵집 사장님 호동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채널 A